예, 가을이 깊어가지요. 예, 하늘은 맑고 또 선선한 바람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불어오는데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또 지난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떨어뜨릴 낙엽은 떨어뜨리고 모든 에너지 모아서 열매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의 병이 안 걸리고 살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많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설령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질병이 왔고 통증이 밀려올지라도 그때 그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치료제들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깊이 깊이 읽어보면은 그 속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몸이 아플 때 참으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성경에 보면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때는 말씀만 가지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만 치료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희생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는 0과 6, 모든 걸 둘로 나누어요. 이원론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철학이 발달됐는데, 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것이고, 6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것이고, 언제나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0은 거룩하고 이 몸뚱아리도 6이니까 이건 아주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극단주의자로 많이 빠졌습니다. 0만 거룩하니까 몸은 학대해도 돼.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굶어. 그냥 굶으면서 괴롭게 하면은 영혼은 더욱더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금욕주의자로 빠져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또 반대편으로 빠져요. 이까진 뭐 몸뚱아리 하고 술을 집어넣든 마약을 집어넣든 망가지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방종주의로 빠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영도 육도 합해져서 다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아주 균형지게 이해하면서 영적인 치료, 육적인 치료, 모든 치료를 다 받아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으로 잠못 이룰 때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염증이 많이 많이 자리 잡았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천연 치료제, 숯과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많은 천연 치료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 숯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좀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숯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숯이 어떻게 최고의 치료제인지, 또 그까지 새카만 게 어떻게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것인지, 그 원리를 알면은 아주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숯이 도대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원리로 통증을 제거해주고
염증을 제거해 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해 주는지 그 치유력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작가가 한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그 풍이 똑같아요. 타입이 똑같습니다. 저 우주를 날아가 보면은 태양이 한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수성, 금성 쭉 크고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돌지요.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물질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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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모든 물질은 원자가 될 것이고 그 원자를 또 들어가 보면은 한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수성, 금성, 지구가 도는 것처럼 수많은 전자가 도는 모습을 이 물리학자들은 발견을 했어요. 마치 뭘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주를 찍어놓은 사진과 핵을 찍어놓은 사진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 이유는 만드신 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전혀 다른 생명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몸을 쪼개고 쪼개면은 세포가 되는데 식물도 쪼개고 쪼개면 뭐가 돼요? 똑같이 세포입니다. 똑같이 한가운데는 세포핵이 있어요. 똑같이 한가운데는 DNA, 이 유전자가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보든 뭘 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치료제도 우주 전체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흐르는 원리나 내 몸을 치유하는 원리나 원리는 다 똑같게 돼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이 몸은 우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에 흐르는 어떤 큰 원리를 이해하면은 이 몸도 결국은 같은 타입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흐르는 원리에서 뭔가 거슬러 가면은 힘들죠. 마찬가지로 나도 과연 어떤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어깃장이 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올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속에 있는 큰 원리를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내 몸에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치유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자, 이 지구가 원래 만들어졌을 때는 영원히 영원히 망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영원히 영원히 흘러갈 수 있는 우주의 원리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독소가 들어오면서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을 만큼 더러워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실수했어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구를 다시 사람이 살수 있는 지구로 싹 치료를 해주시는데 정결하게 씻어주는데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씻어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 더러워진 지구를 뭘로 한번 정결하게 씻어줬습니까? 물로. 노아 홍수 때에 물로 모든 지구의 더러운 독소를 완전히 한번 청소를 해줬어요. 그런데 또 계속 반복되는 죗된 삶을 살다 보니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뭐 너무너무 많이 또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에 또뭐 수많은 독소들이 가득 찼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국제보건기구에서 오늘 발표한 것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코로나가 1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감염됐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계산된 것 말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한 10%는 벌써 감염이 된 것 같다. 이게 완전히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한 번 지구를 씻어주겠다 그랬는데 뭘로 씻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해줬습니까? 불로 씻어주겠다 그랬어요. 반복됩니다.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뭔가 어떤 이 더러운 이 그 병원균이 괴롭혔고 이걸 막 썩게 한다. 그럼 일단은 뭘로 지나가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물로 지나가게 하라. 웬만하면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로 씻었는데도 안 씻어지면 또 어디를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불로 지나가게 하라.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퇴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예방하는 게 최고인데 그래도 이미 망가져서 이건 뭐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이루겠고 이대로 가다 보면 죽을 것 같다. 그럴 때에 이 더러운 독소를 질병을 정결하게 씻는 최고의 치료제는 무엇을 좀 사용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물과 불이다. 그래서 이 백퇴된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치료제 중에 하나는 이 더러워진 몸을 씻어주는 데는 아무래도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이 채워져 있는 물질은 뭘까요? 물이죠. 70%가 물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물로 채워져 있으면 건강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더러운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물로 채워졌으면 건강할 텐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벌써 피 색깔도 틀리고 얼굴 색깔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뭔가 벗어난 요 몸의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돌려주려면은 가장 많은 물질로 채워져 있는 좋은 물이 치료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치료제, 이 몸을 다시 독소를 싹 큰 무리 없이 청소해내면서 치료하는 천연치료법을 수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힐링센터는 물이 좋은 곳에서 해야만 치료의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도 온천이 있는 동네에서 힐링센터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물을, 어떤 물을, 어떻게, 언제, 얼만큼, 수치료법만 해도 몇 학기를 배워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수치료법도 있고 두 번째, 또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불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불로 싹 태우면은 뭐가 나옵니까? 숯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숯치료법은 얼마나 파워풀한지 제가 30년 전부터 그냥 숯 붙이면 낫는다 이게 아니고 그 숯의 치유 원리를 이 우주의 원리와 함께 쫙 정리해서 가는 데마다 강의를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숯장사들이 돈 다 벌었어요. 이제 숯이 의약품으로 등재까지 되고 아 이게 돈이 되지는 않지만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원리를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류의 질병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숯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아주 적절하게 한번 잘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광명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치유 사역을 안 할 때였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깊은 이 상식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추운 겨울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돌도 지나지 않은 손자가 열이 막 그냥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주말이라 병원 가봤자 아이 고생만 하고 뭐 특별한 뭐 처방도 없을 것 같은데 아유 큰일 났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병원에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그냥 열이 아니고 결핵성 임파선 염 때문에 생긴 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타구니 옆에 이렇게 주먹만한 혹이 하나 붙어버렸고 그리고 막 열은 40도로 이 어린아이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냥 염증이 아니고 결핵균 때문에 생긴 염증이니까 뭘 죽이는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어요. 결핵균을 죽이는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독한 게 아닙니다. 간 다 망가져요. 그래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결핵균 죽이기 전에 이 아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은 몰랐지만 염증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는 숯이다 하는 걸 책에서 그냥 봤어요. 써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당시는 숯을 파는 데도 없고 그래서 나무를 좀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절구통에다 쪄라. 아주 무식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럼 가루는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루를 여기다 붙이면 가루가 붙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여기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현미밥을 쪄라, 절구통에다 넣고. 숯가루하고 요 현미밥하고 찌니까 현미밥은 뭐가 돼요? 떡이 되고 거기다 숯가루를 넣었으니까 그냥 떡밥이 된 거예요. 그것을 여기 종창에다가 붙여줘라.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이걸 붙여주고 8시간 만에 한 번씩 꼈더니 구멍이 막 이렇게 크게 뚫어지더래. 막 노란 고름이 나오는데 계속 새 걸로 붙여줬더니 계속 나오더래요. 일주일 지나니까 동전 크기만하게 뚫어졌던 구멍이 흔적도 없이 딱 달라붙었고 요것은 주먹만한 게 완전히 덩어리는 사라져버려서 병원을 갔더니 깨끗이 나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야, 이 숯이 기가 막힌 치유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적용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이 숯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그렇게 치료를 하는가? 자, 이 숯이 뭘 가지고 만듭니까?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요. 나무가 불에 태워져야만 숯은 만들어집니다. 이 숯은 모든 염증을 뽑아주고 모든 독소를 뽑아주고 모든 통증을 뽑아내주는 강력한 치료제인데 염증 제거제나 통증 제거제는 어떤 약일지라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숯은 부작용이 제로입니다.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이 염증과 통증을 뽑아내주는데 내가 어딘가 썩었어. 이 세포가 염증이 생겼어.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이뤄. 그럴 때 최고의 치료제 숯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리는 다 똑같다 그랬는데 요 몸뚱아리가 썩은 게 아니라 마음이 썩어 들어가.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 그러면 원리가 똑같으니까 영적인 숯을 좀 찾아서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숯은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막 썩어 들어갈 때, 그 모든 죄악의 염증을 흔적도 없이 다 뽑아가지고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 죄책감으로 잠 못 이루는 고통도 다 거두어 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숯은 무엇이어야 될까? 저는 그 영적인 숯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영적인 숯이냐?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유황불에 바싹 태워지면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다 한 이 죽음은 둘째 죽음입니다. 둘째 죽음은 유황불로 타서 죽는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유황불로 죽어준 그 사건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영적인 숯으로 잘 활용을 하면은 마음의 염증이 사라져요. 마음의 두려움과 통증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성소 제도를 설명하면서 레위기 4장 10절에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인데, 과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 한 마리를 죄를 지은 사람은 끌고 성소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를 하면은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온 죄가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양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믿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으면서 영원히 죽었어야 됐을 텐데, 이 죄를 양에게 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 죄를 짊어진 양을 목에다 칼을 푹 찔러가지고 죽여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피를 한 사발 받아가지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성소에 가서 뿌리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은 그 번제단에다가 태워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은 내가 유황불로 심판받으면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인데 그 죽음은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숯이 이렇게 불에 태워지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독소와 염증을 뽑아주는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 숯이 만들어졌을까? 자세히 보면은요,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모락모락 한참 올라가죠? 한참 올라가요. 끝까지 태우면은 재가 돼서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겠지만,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 다 타기는 탔는데 아직 안 없어졌을 때, 공기를 딱 차단시켜 버리면은 숯이 나옵니다. 그래서 숯이 무엇인가 자세히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있었던 나무 토막이나 숯 장작이나 겉모양은 똑같지요. 그렇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그 숯 속에는 수많은 미세 구멍이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아까 뭔가 한참 날아간 곳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연기와 이 뜨거운 불이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원래 처음에 있었던 장작과는 같으면서도 틀려요. 외형은 비슷하지만 그 불과 어떤 유기체가 막 태워지면서 나간 그 수많은 자리가 구멍구멍구멍구멍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미세공, 블랙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 육체에 생명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내가 먹었든지 누가 넣어줬든지 나에게 독소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독소는 내 세포를 뜯어먹죠. 뜯어먹는데 언제까지 뜯어먹습니까? 생명이 다 없어질 때까지 뜯어먹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이 잘근잘근 씹힐 때 그때 아파요. 그게 질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독소가 생명을 다 갉아먹었어. 그러면 내 몸에서 생명을 다 갉아먹어 빼앗아버리고 나면은 나는 뭐만 남아요? 생명이 없는 단백질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시체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소가 생명 다 갉아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치료제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최고의 치료제는 무엇일까? 지금 내 육체를 막 갉아먹는 독소가 있는데 아직 다 갉아먹지는 않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가렵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이 독소는 한번 들어오면은 생명 다 갉아먹을 때까지는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우주의 자연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 독소를 생명체로부터 떼어내는 뭔가를 갖다 좀 약으로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최고로 좋은 천연치료제는 숯입니다. 숯은 원래 있던 나무에서 많은 유기체와 연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블랙홀이 있어요. 있어야 될 것이 나갔기 때문에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끌어당겨서 채우고 싶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해보니 이 숯 속에 있는 블랙홀은 독소를 빨아들이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별걸 다 합성해내죠. 그런데 요 독소들이 막 떠돌아다닐 때에 방독면을 쓰죠. 방독면 필터에 아주 고급 필터도 쪼개보면 거기에 숯이 들어있어요. 아직까지 숯을 대체할 만큼 독소를 빨아들인 물질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고급 정수기도 더러운 물을 넣는데 다 걸러지고 맑은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그 고급 정수기도 필터를 쪼개본 숯이 들어있습니다. 냉장고 아무리 잘 닦아도 몇 년 쓰면 김치 냄새, 뭐 냄새 막 자꾸 배죠. 냄새 탈취제라고 해서 집어넣은 곳 있죠. 흔들어 보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쪼개보세요. 숯가루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상의 독소를 흡입하는 강력한 물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숯 속에 있는 블랙홀이 딱 아픈 부위에다가 갖다 붙여주면은 독소를 그냥 딱 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은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숯은 아무 치료 효과가 없어. 이미 장작을 만든 다음에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독소 구멍에 다 채워진 숯이 많아요. 숯은
지퍼백이나 이 랩으로 철저하게 싸서 공기가 차단돼야지 아무리 숯팩을 만들고 이 뭐 뭘 만들었어도 그냥 냉장고다 놓으면 냉장고 김치 냄새만 다 빨아먹어버려요. 여기다 붙였는데 블랙홀은 김치로 다 찼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철저히 쌌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효과 없는 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공장에서 이 개념도 없는 장사꾼이 그냥 푸대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닌 거예요. 구멍 뚫린 천으로 된 푸대자루에다가 아니면 종이에다가. 그러면 그건 이미 효과가 없어요. 원리를 모르고 숯 장사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숯이 독소를 딱 빨아들이면 숯 속에 있는 그 블랙홀 속에 독소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독소가 생명을 막 세포를 갉아먹을 때 2차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이 염증입니다. 그러니 염증도 같이 빨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딱 갉아먹을 때 통증이 느껴져. 통증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숯의 치료 원리는 독소와 염증과 통증을 블랙홀이 빨아먹는 원리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병원에서 주는 약은 화학적으로 중화시켜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 독소를 어떻게 중화시켜주는지는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내 세포가 또 녹아버려. 대부분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 숯은 그냥 물리적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도 없어요. 자,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 드디어 내 몸에서 독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없어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 마음이 썩어 들어가요. 이때 영적인 숯인 십자가도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의 이 영혼으로 구원해 주는지 원리가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만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 본 적도 없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최고의 랍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품성만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최고의 선생님한테 어떻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을까 교수법을 배우려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가르치지 말고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가르쳐 봐야 되겠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담고 싶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물리 선생님이었어요. 물리.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니까 그 선생님 필체까지 담더라고요. 필체가 담아요. 또 대부분 어떤 목사들 보면은 누구 설교하고 비슷한데 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을까? 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도 배우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실물의 이치를 설명하다가 천국도 이와 같다. 그랬더니 막 박사도 이해를 잘하고 유치원 아이도 이해를 잘하고 농사꾼도 잘하고 교수도 잘하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것을 실물 교훈 교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의 원리를 설명을 할 때에 이 보이는 숯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아 우주의 이치는 그렇게 똑같은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잘 돼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숯이 되셨을까? 갈바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내가 죄를 졌으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유황불의 심판을 받으면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유황불로 죽어주신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이 심판의 불 유황불이 아사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죄라고 하는 영적인 독소가 들어와서 영혼을 갉아먹어 얼마나 곤고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독소는 언제까지 내 영혼을 갉아먹을까요? 죽을 때까지 갉아먹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다 바치고 대신 돌아가 주신 십자가를 영적인 수수로 딱 붙여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블랙홀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독소를 끌어당길 수 있는 공간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라고 하는 독소를 예수님 십자가를 아멘 하고 붙이면은 다 빨아들여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 블랙홀 속에 끌어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나를 갉아먹던 그 죄라고 하는 독소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괴롭히는 이 모든 영육의 독소와 죄악을 이 피골계곡에서 영육의 수대 다 맡기고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왜 둘째 사망이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오늘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어디로 가는지가 막연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오늘 어떻게 살지 열심히 살아도 틀린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태어난 이상은 중요한 문제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두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줬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여기서부터 이제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줬다고 그래서 아멘 하고 믿었는데 여전히 죽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성경이 풀어지고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원리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료에 대한 원리까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른 쪽 책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활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만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부활이 두 종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냥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구별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나누어서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을 무슨 부활이라고 불러줬어요? 여기 참 복이 있는 자들이라 그랬고,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거 퍼즐을 맞추면 너무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넋놓고 읽으면 답이 안 보여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어. 왜?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한 번 죽었지 두 번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간단한 퍼즐인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천 번 성경을 읽어도 분명히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무슨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 의로운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데, 여기 다른 구절을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인 것 같아요? 심판의 부활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심판의 부활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 보고 복이 있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이것은 부활 중에서, 부활은 크게 두 종류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무슨 사망이 없겠다 그랬어요? 한 번은 다 죽었어요, 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죽었고 부활을 했는데 두 번은 죽지 않아. 둘째 사망이 없어서 복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제 또 다른 구절을 보면 퍼즐이 완성이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강림이 무슨 뜻입니까? 내릴 강자 이말림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구육감으로 하늘에서 한번 내려온 것은 처음에 내려왔으니까 초림, 그 다음 또 다시 내려올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재림. 초림을 초림일 때 이렇게 막 멋지게 내려오지는 않았죠. 이건 분명히 초림은 아니에요. 다시 내려오실 그날, 그날 재림의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품에서 죽은 자들, 의롭게 살았을까요? 악하게 살았을까요? 의롭게 산 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시간이 달라. 먼저 일어나니까 이것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예, 이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 그럼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부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난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언제 일어나는지를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이제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의로운 사람들은 일어나는데, 먼저 일어나니까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차기까지 살지 못해. 계속 죽은 상태로 있어요. 그럼 천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천년이 참 다음에 일어나니까, 두 번째 일어나니까 둘째 부활일 텐데, 이들은 하늘에서 이때 불이 내려와요. 유황불이 내려와 소멸될 정도로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이제 앞뒤를 맞춰보세요. 이것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부활은 의로운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 두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 이건 몇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그들은 한 번은 죽었어. 첫째 사망은 뭐 할 수 없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 다시는 안 죽어. 영생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게 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할 때 일어나지 못한 나머지 자가 있죠. 이들은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살지 못한다? 천년이 지날 때까지 살지 못한다. 그럼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부활이니까 첫째 부활하고 비교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무슨 부활이라고 이름 붙일 만해요? 둘째 부활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 정도는 유치원생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둘째 이 부활이라는 말이. 그러나 첫째 부활 때 일어나지 못하고 천년이 지날 때까지 살지 못하다가 천년이 참에 일어난 자들, 이들이 둘째 부활이고 그들은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또 죽어 소멸이니까 요것은 둘째 사망을 당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첫 번째 사망은 다 당했어.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얘기는 첫째 사망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첫째 사망은 할 수 없이 만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도록 모든 질병 치료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자는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잠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오후 4시에 자다가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든지 저녁 8시에 자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4시에 잡든 8시에 잡든 뭐 서글프게 울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죽음은 잠깐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치료된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숯치료 하나 하면서도 시커먼 거 붙였네? 그러지 마시고 아 정말 이것만 붙여서 육적인 염증과 통증만 빼내갈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적인 십자가의 숯도 제가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붙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죄도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고통과 통증과 죄책감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영육의 모든 복소와 염증이 싹 사라진 그 몸과 마음 속에 하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어떤 종류의 피부병이든지 어떤 종류의 통증이든지 기적처럼 놀랍게 사라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조태풍 교수님 벌써 한 달 됐어요? 네. 한 달 전에 기억나십니까? 몰핀 하루에 두 번씩 맞아야 돼요. 그러고도 또 진통제 중간에 먹어야 돼요. 그러고도 여기 한 시간 앉아있을 힘도 없고 2층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나 이 총합 통체적인 영육의 치료를 한 달 동안 열심히 받으니까 지금 몰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먹어. 통증 하나도 없어. 여기서 2층도 걸어 올라가기 힘들어서 1층 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2층 계단 정도가 아니라 어제는 몇 걸음 걸었다고요? 41,500발을 차나 41,500. 처음에는 1,500보밖에 못 걸었어요. 3,000보도 못 걸었어. 41,500보를 걸어.
한 달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백투에덴에서 실시하는 모든 치료제는 요 알량한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치료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원리와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가 삼박자로 딱 맞는 것만 치료 방법으로 씁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전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숫가루만 시커멓게 붙이고 다니지 말고 시뻘건 십자가의 보혈로도 목욕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김영훈 선생님 이해하셨습니까? 새까맣게 숟가루 목욕만 하지 말고 빨간 십자가 보혈로 마음을 씻어보시길 바랍니다. 병원 가도 안 낫는 병, 어떤 것 발라도 안 낫는 병, 믿음으로 치유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